내년 상반기 서산과 중국 산둥반도 용안항을 잇는 국제 여객성 취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가 되는 건데요. 1000년 전 백제와 당나라의 백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중국 현지에서 강진원 기자입니다. 인천항에서 밤바다를 달려 중국 산둥반도로 향합니다. 푸른 바다와 한가로이 도니는 갈매기. 배에 타는 순간부터 여행은 시작됩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항로는 16개. 인천과 평택, 군산 등 세 곳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대산항과 산둥반도 용안항 사이에 가장 빠른 뱃길이 열립니다. 대산에서 용안항까지 거리는 339km. 인천 군산에서보다 중국이 훨씬 가까워집니다. 아직 선종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평택과 룡해낭을 오가는 페리오보다 더 큰 규모인 2만 5천 톤급의 운행이 전망됩니다. 여객선은 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싣는 카페리오로 화물은 150TEU, 관광객은 500에서 1000명까지 태울 수 있어 연간 10만여 명의 사람과 물자가 새 항로로 교류하게 됩니다. 또 한중 두 나라의 항구 터미널도 준공돼 첫 운항을 위한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달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여객 운항이 확정되며 내년 4월 1일 새로운 한중 간 실크로드 항로가 첫 개설될 예정입니다. 한중 FTA를 맞이한 이런 시대에 이 서산이 국제적인 교두부 역할, 무역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서산을 넘어서서 충남 경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경제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도 큰 어떤 그 기여를 할 것이다. 오는 2020년에는 서산 비행장의 민항기 취향도 유력해 서산은 하늘과 바다를 아우르는 황해의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